네, 스타의 또 다른 얼굴을 찾아내는 생생한 화보 촬영의 현장. 신 기자님, 이번 주 주인공 누구죠? 이번 주 주인공은요, 이천희 씨. 네. 가슴이 갑자기 또 폭발해요. 이거 바라들 아주 그냥. 이천희 씨 하면은 굉장히 그 착한 청년. 네. 그런 느낌이 굉장히 네. 강하잖아요. 그리고 좀, 그 요새 오라프로에 나올 때 어리버리한 청년? 요런 콘셉트로 나오고 있는데, 저는 이천희 씨가 굉장히 배우로서의 열정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. 화보를 통해서. 그래서 그런 이제 미팅에서부터 막 그런 과정들이 막 나오거든요. 한번 보시면 그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컨셉이 조금씩 변해요. 천희 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랜만이야. 아까 왔어요. 정말 가구 디자인하고 디자인한 거? 그제 만들어 놓은 거. 그냥 정말 쓰려고 만들어 놓은 네. 거. 아니 근데 그림도 다 직접 그리고 막 그런 거야? 네, 그림이랑 이거는 다 집에 쓰던 거예요. 이것만 어떻게 너무 전설 게 없어갖고 이것만 어젯밤에 만들고. 요새는 요즘 어떻게 지내? 너무 바쁘지. 요새 뭐 그 버라이어티 하고 있고. 그래서. 내가 지금 너 연기자로서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걸 하고 싶거든? 저도. 옷은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그 모델은 모델이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는 느낌? 그 화보 안에서 눈물도 흘리고 있고 사랑도 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설레이고 이런 것들이 좀 표현될 수 있는 그래서 배우의 일상, 공연을 준비하는 어떤 무대에 서기 위한 마음 자세 뭐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야, 너 멋있다. 그게 아니라 배우가 어떤 배우의 열정이 단지 무대 위에서만 그쵸, 보여지는 무대 게 아니라 위에서는. 무대 뒤에서도 보여진다. 이런 생각을 보여주시는 거지. 이천희는 굉장히 밝은 청년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열정을 가진 연기자이기도 한데 그 부분이 너무 안 보이는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장 드러내 보이고 싶었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예술가적인 측면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. 전반적인 무드가 진지했으면 좋겠어. 아니면 약간 코믹하게 갈 수도 있고. 약간 다큐멘터리 로드무비 같은 건데 로드무비 컷도 그러니까 로드무비 일상 무명 배우 아니면 어떤 이런 배우의 일상 이렇게 가는데 그 안에 분명히 희노애락이 다 있으니까 뭐 표를 아무도 안 봐도 전단지 막 바닥에 표가 다 떨어져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럼 옷은 좀 그 컨셉에 맞게 너무 멋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쵸 그렇지만 대신, 멋있게 그렇지만 멋있게 사람들이 간지나게. 그 사진을 통해서 맞아. 보고 싶은 거는 또 패션을 또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쵸. 아 기대된다 부어있는 듯한데 좀 있으면 좀 빠져갖고 괜찮아질 거예요. 지금은 너무 제 상태가 안 좋아서. 이거 너무 덥겠는데? 약간? 벗길까? 벗으면 뭐가 있어요? 이 후지야. 또 너무 썰렁하고 일단 잠깐 약간 홀딩하고 이런 거 좀 사실 좀 심심해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입히면 조금 귀엽지 않을까? 여기 신발 신고 그래 보면 신발을 보실 거예요? 신발이 저기야 그러니까 벨트 같은 건 다 있죠? 응 벨트 같은 건 있고 에디터를 만나니까 진짜 무섭다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어젯밤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이 촬영 전날 밤에. 왜냐면은 박승원 시장님이 기본적으로 디자이너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어떤 감성을 잡지가 원하는 컨셉에 잘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잡지 컨셉에 맞춰서 자신의 그런 거를 억누르고 맞출 줄 아는 그런 스타일리스트로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일단 그 부분이 되게 고맙고 조금 감동적이기도 했고요. 시즌 지금 조서 들어오고 있다. 저걸 메인 강으로 가는 거고 뭐 이렇게 하고서 막 이렇게 돌아 막 몸이 이렇게 돌려서 막 이렇게 가도 되고 요 원자리에서 약간 느낌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늘 저한테 조언이면 조언 아니면 응원이면 응원을 보내주시는 작업 동료. 항상 저한테는 이제 그런 오브제자, 친구자, 친구이자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. 누구야? 누구야? 왜 이래? 아? 옆집 아저씨. 진짜로? 가자. 네.
다리 모양이 너무 경직됐다. 응. 에이, 그렇게. 자, 나 톤을 확인을 해야겠다. 이게 지금 너무 우감해서. 아우, 천희야, 너무 까매졌다, 너. 심해. 천희 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까매졌고, 그 다음에 이 세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하얘가지고, 그 괴리가 너무 심해서. 그거를 올릴까봐, 여기야. 어, 위로 이렇게 올릴까봐. 이런 거? 좋다, 좋다, 좋다. 이런 거지. 됐어, 천이야. 그렇지. 잠깐만, 잠깐만, 조금만 더. 네. 천이야, 나 된 거 같아. 된 거 같아요. 응, 됐어. 레이스 패션 있잖아요. 저 되게 관심이 있거든요. 근데 시도는 해봤는데 레깅스만 입고 남자가 레깅스만 입는다는 게 되게 꼴보기 싫다고 계속 입지 말라고 친구들이라서 못 입었는데 아까 전에 살짝 반바지에 레깅스 다 입었는데 아 이런 거 이쁜데 정말 민속이 잘 어울려 제가 잠깐만 조금만 뒤로 들어가봐 햇빛 받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어 쨍하게 맞지 말고 어 그렇지 안지르다가 미쳤어. 네. 그거는 그냥 가장 노멀한 책장이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박승원 실장님 이제 개인 소유여서 갖고 그걸 저희가 막 페인팅을 해갖고 그거를 촬영을 했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럼 체크 저거 말고 조금 더 짙은 색이나 뭐 그런 좀 과감한 체크 없어요? 손 조심해. 이렇게, 이렇게 좋아. 완전 훔쳐가도 되겠네. 아니요, 몸 방향은 괜찮고 얼굴 방향만 너무 사이드 아닌 정도. 네. 에이, 가자, 에이. 다음 주 이야기 홍대 거리로 나선 촬영팀 화보 속 진지한 배우로 거듭난 이천희의 또 다른 얼굴 Be Fabulous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 순서 핫한 아티스트